끝났나요? 네, 이제 배우분들 질문은 이제... 아! 나 안 했네. 아! 형님이 부르시면 안 되죠? 아니, 몇 개 없어서? 원래 몇 개 없어요. 이거부터 해보지 뭐. 무대 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셨던 적은 없나요? 불 지르는데 물이 부족했던 적은? 화장실 가고 싶은 적 있죠? 너무 많이 마셨거나? 그 저희 중간에 퇴장 한 번 또 하잖아요. 사일러 웬세어 내려온 다음에 그때 올라가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요. 항상 매 공연마다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. 물은 뭐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. 저희 어차피 불 지르는 물병과 제가 마시는 술병은 다른 술병인 거가 중간에 한번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큰 헤르만과 요나스들 사이에서 작은 큰형으로 쓰는 것 같아요. 같이 마시죠! 그러게요. 중요. 아시잖아요, 다들.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보충 무지하게 했습니다. 동생들이 너무 커가지고 아들 뭘 먹고 자랐는지 뺏어 먹고 자랐고 그나마 있는 안나들은 손이 그렇게 매워요 다들. 아 너무 매워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냥. 네, 진짜로 세게 때리더라고요. 근데 뭐 이렇게 키가 차이가 있고 작년에도 그랬어요. 성원이가 막내인데도 저보다 많이 크고 소호도 그렇고 뭐, 다들 큰데 뭐 그게 무대 위에서 조금 뭐 비주얼적으로 조금 뭐 이상해 보일지언정. 아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맞아요. 너무 신경을 쓰면 공격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네. 무대 위에서는 최대한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아니요. 그런 때가 제일 싫었어. 네? 어 아니요 괜찮아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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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물론 대사 때문에 좀 힘들어. 내가 납치했어. 네 그렇죠. 내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? 내가 납치했어. 내가 납치했어. 차라리 크게 웃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넘어가게. 내가 납치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해야 된다고 병근이가 하는 것도 모니터를 했거든요. 근데 병근이가 내가 납치했을 하는데도 다 웃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이없는 개그 코드 약간 그 타이밍. 아 그거였구나. 네.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.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냥 누가 해도 웃긴 거네요. 그렇죠. 네. 네 아무튼 이게 저희들의 질문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.